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의 버스 준공영재 평가 공개 하나만 합니다. 버스 준공영재 경영과 서비스 평가 결과가 처음 공개됐지만 하나마나한 공개라고 제주일보가 비판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죠. 지난달 26일 공개된 평가 점수를 보면 제주역액이 91.39점으로 1위, 이어서 극동역액, 삼화역액, 금남역액 등의 순이었는데 문제는 업체별 전체 점수와 순위만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평가 기준에서 30%에 해당되는 경영평가는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제외됐다고 해도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준공영재로 연간 1,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경영 분야에 개선 부분이 있다면 임원 인건비 관리, 부채 비율 등을 공개하고 있고 서비스 분야도 지난해와 비교해 상승한 부분, 개선돼야 할 항목 등을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세부 점수 공개가 어렵다면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된 부분과 문제점 등이 표기돼야 한다는 지적인데 제주도 관계자는 대부분 광역시는 순위와 점수만 공개하고 있어 이에 맞춘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형식적인 버스업체 평가 공개를 짚은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며 제주도의 재정 여건도 악화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재정 자립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시사형으로 재정 자립도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재정 자립도란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가운데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자주재원 비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일반 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금 외 수입으로 거둬들인 재원 비율을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관련 세금 수입이 줄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까지 터지며 2018년 34.51%였던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는 2019년 33%, 2020년 32.88%, 올해 32.35%로 낮아졌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특별 회계 수입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 재정 자립 수준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비판에 최근 재정 자주도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죠. 지방세나 세외 수입, 지방 교부세 등 자치단체 재정 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 즉 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재정 여건 악화 속에 제주도의 재정 자주도 역시 2018년 66.84%, 2019년 67.38%, 2020년 63.06%, 2021년 62.49%로 역시 감소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도의회 임시회 남은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 회의 결과 직원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밀접 접촉자 10여 명이 자가격리된 상황을 감안해 내일까지 예정했던 의사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 제출된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의견 제시권을 비롯한 의안 27건 처리가 미뤄졌는데 도의회는 17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55회 도민체전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면역 체계 형성과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지켜보며 도민체전 세부 계획을 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는 오늘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권을 심의하고 부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서늘이리 일대에 1,670억 원을 들여 사파리형 동물원과 숙박시설을 짓는 것으로 시민위는 사업성이 없고 자금 조달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 지역 주민 간 진정한 협의도 부족했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서늘이리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시민위 개최에 앞서 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가 없는 해당 사업의 변경 승인을 불허하고 사업 승인을 취소할 것을 시민위에 촉구하는 한편 원희룡 지사에게는 통학선언을 통해 공언한 약속을 지켜 갈등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가 현장 K를 통해 집중 보도한 제주 섬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미정화 오염수 무단 방류와 관련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추자도 지역 5곳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노후 기계 설비를 교체하고 전문가와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관광객 증가로 하수 발생량이 급증한 우도 지역에는 내년 6월까지 신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짓고 기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곳의 노후 설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와 성산읍 청년희망포럼은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사업 예정지 주민의 찬성 의견을 정책 결정에 즉시 반영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지역 이기주의와 단순한 통계 수치로 제주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며 인구 쏠림과 인프라 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 균형 발전을 위해 이 공항 사업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 회의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이 공항 철회를 선언하라고 국토부에 촉구했습니다. 도민회의는 최근 국토부에서 제주도에 여론조사 결과와 이 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해 이미 결정된 도민의 뜻을 재차 확인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거듭했다면서 도민 의견을 폭탄 취급하듯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즉각 제2공항 반대 여론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